아, 타이어도 괜찮은데. 좋습니다. 어, 20코 찍을 것 같아요. 다다음에 20 찍겠는데. 이번에 스킬 하나 찍고 회피하면서 반격기 찍겠다. 이번에 이기면. 자, 가자. 영화 촬영 가자. 자, 영화 촬영 갑시다. 아, 영화 촬영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빨리빨리 잡았으면 좋겠어. 1번 상대. 어, 안녕, 뭐하니? 어, 김치찜 좋지. 자기 김치찜 할 건가요? 어, 완전 짱이죠. 김치찜 완전 맛있지, 김치찜. 아, 고마워요, 자기. 와, 우리 아내가 김치찜 해줬나봐요. 와, 와, 한 대도 안 맞았어! 와, 우리 아내 버프로. 우리 아내 버프로 한 대도 안 맞았죠? 대박이죠? 다음은 민첩. 이게 어느 게 더 세지? 가라데 상단 차이가 9. 9, 똑같네. 에너지 5 소비. 아, 가라데 상단 차기보다, 아, 이게 플리킥이 훨씬 낫네. 가라데 상단 차기를 빼고선 플리킥을 넣는 게 나아. 이게 에너지도 덜 소비하고, 그 다음에 명중률도 더 좋아요. 목젖치기는 되게 중요하고, 목젖치기 진짜 중요한 기술이고. 자, 로우킥. 로우킥 갑니다. 어. 네, 아까 전에 어떤 분의 조언을 살짝 들어봤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어. 목소리가 확 바뀌네요. 아니에요. 대중인격인데, 대중인격이네. 팔불출에 상처받은 분. 고맙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우리가 엔딩을 향해 거의 다 왔습니다. 좀만 더 달려가면 돼요. 류 잡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헐크 고관 아니에요? 헐크 고관 잡으면 끝 아니야?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더 있나? 헐크 고관 다음에 또 있어요? 오, 너무 무난하게 이기는데 6번 이기겠는데 이거? 이러다가? 다음. 자, 힘 캐니까 펩 이거 반격으로 가는 게 좋죠. 좋아. 여섯 번 좀 약간 무린 것 같아. 어, 너 넘어뜨리고. 아, 힘캐가 너무 아파. 힘캐가 너무 아파. 맞으면. 한 대 맞으면 치명적이야. 물론 반격도 있지만. 좋아요 노래도 나중에 만들어줄게요. 좋아요 버튼 누르면 정말 좋아요. 어, 나 뭐야. 잠깐만. 이거 애들 너무 많이 단 것 같은데, 지금. 어, 이거 좀 위험한데, 살짝. 아, 반격기도 꾸지네. 이거, 아, 이거 쓰레기네, 이거. 통제불능. 이거 보세요. 10번 중 7번은 발동하는데, 데미지가 0%야, 성공률이. 야, 이거 저거 하지 마. 저것 때문에 망했구만. 이 반격을 쓰지 말아야겠어. 블록을 차라리 쓰는 게 낫겠어, 아까. 그런 상대한테는. 자, 로우키. 반격기 저거. 반격기 개쓰레기야. 어, 그렇지. 아, 그렇지. 이런. 야, 이런 로우킥 잘 통하죠? 오케이, 좋아요. 와, 진짜 통제불능이네. 그러니까 그냥 통제불능이네. 이제 깔끔하게 이긴다. 역시 민첩끼리, 민첩 캐릭터끼리는 뭐 그냥 내가 아주 압도적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어, 깔끔하게 4번 이기고. 아, 이래야지. 그렇지. 이게, 와, 이 성공률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로우킥 성공률 봐. 네. 레이지 베어 게임님 고맙습니다. 100루블 감사드려요. 스바스바 우리 또 러시아 분이신가봐요. 러시아에서 감사드립니다. 스베스바 감사합니다. 상품 받고 좋아. 굿. 자, 다음 애가, 그렇지, 얘 이제 류만 이기면. 와, 얘가 좀 애매하다. 얘 힘캐네. 아, 그렇다고 또 다른 게 낮은 것도 아니야. 헐크호간. 아, 얘는 인내심 캐구나. 거북이 쪽이네. 좋아요, 고맙습니다. 개발자분이라고? 아, 진짜? 어, 진짜? Thank you. Very good game. Punch Club is very good game. Hey bro. You buy go to the Steam this game. Buy this game. Recommend. I recommend. Thank
땡큐. 네, 고맙습니다. 자, 자, 그럼 여러분들, 형님 스팀 가면 이거 다 쌉니다. 이거 좋은 게임이에요. 잘 만들었어. 네. 자, 관장님. 자, 관장님. 관장님 보러 가야지, 관장님. 네. 관장님 스파링 하러 갑시다. 네. 자, 관장님 스파링 할 때는 뭐다? 코브라킥. 이거 할 때는 이게 관장님은 이게 이걸로 조져줘야 돼. 야, 이거 좋다. 어? 뭐지? 뭐지? 이거 뭐야? 이 무슨 일이지 지금? 코브라킥이 발동이 안 되는데? 어, 나도 발동됐다. 됐다. 됐어. 코브라킥이 발동된 이상 이제 관장님은 끝났어. 어, 관장님 잘, 어, 뭐야? 관장님 갑자기 강해졌나? 오! 갑자기 데미지가 팍팍 타는데? 코브라킥 때문인가? 어,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Want some keys? 그게 뭔 소리지? 아, 네. Thank you. Thank you. 고맙습니다. 자, 하여튼 관장님, 어! 스킬 찍자. 자,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꿈에 그리던 바로 그 스킬, 크로스로드. 회피 중 순수한 피해를 입힌다. 이건 아까처럼 그런 확률이 아니에요. 회피하면 무조건 에너지 30 깎는 거야. 겁나 좋겠죠? 관통 찌르기는 뭐지? 아, 이쪽의 공격이 상대 내구력에 기반하는 방어를 최대 40% 무시한다. 오, 이거 내구도 캐릭터 싸울 때 진짜 좋겠는데? 오, 내구, 이거 류랑 싸울 때 이건데? 관장님 이기면 기분이 15 좋아짐. 아, 그렇구나. 오, 이거 좋은 것 같아. 내구도 캐릭터들이 진짜 까다롭거든요. 이 거북이의 길. 애들이 방어형이라서 겁나 까다로운데 관통 찌르기 하면은 이게 관통력 생겨가지고 좋을 것 같은데? 어, 40%나 무시한대요. 자, 일단 회복하러 갔다 옵시다. 아, 힌트 준대요? 힌트? 어, 땡큐 힌트. Want key for giveaway? 그게 무슨 뜻이야? 어, yeah, yeah, yeah. I want key, please. Thank you. 네, 여러분들이 해석 좀 해주세요. Thank you. 아, 개발자분이 좋았습니다. Thank you. 아, 무료 배포 키. 아.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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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h, no, thank you. No, thank you. I already buy this game. Thank you. No, thank you. Okay. 어, 괜찮습니다. 감사해요. 어. 네. 저희 이미 이거 샀으니까. 네. 아, 게임 무료 다운 키를. 아, 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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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no. Thank you. 스바, 스바. 오케이. 러시아 분, 러시아에서 만든 게임이에요, 이거? 잘 만들었다. 4층이라고. 아, 그래. 괜찮아요. 뭐 4층이어도 우리가 이걸로 웃었으면 됐지. 웃었으면 된 거지.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감사해요. 자, 일단 에너지 드링크 먹어주고요. 양고기 하나 먹어주고 깔끔하게 빨리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훈련에 매진해야 돼. 이럴 때가 아니야. 이거 하나만 더 찍었으면 좋겠다. 아, 이거 1500 명성 쓰면, 이거 1500을 마냥에 모으면, 이걸 내가 만약에 써버리면 이게 다 깎이는 거죠. 안 쓰는 게 좋겠죠. 이건 어때? 이거 하나 더 찍을까? 800에 25?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은데. 명성 더 주는 거? 하여튼 러시아에 사시는 분이야. 땡큐. 어, 이거 뭐야? 어. Lazy Bear Games, thank you. 40루블 고맙습니다. Do you want to make a key giveaway? 5 key maybe?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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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No, thank you. 아, no, thank you. 네. 괜찮아요. 네. 아, no, thank you. 괜찮다고 해주세요. 네. Thank you.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갑시다. 다섯 개 공짜로 주겠냐고 하는 것 같은데. 사칭이든 아니든, 뭐, 어쨌든, 우리는 이제, 안 받으니까 어차피. 고맙습니다. 자, 우리 빨리 이거 키워야 돼. 자. 아, 민첩, 아, 민첩, 안 돼. 아, 민첩 운동 이거, 아, 시간 낭비했어. 이거, 떨어졌다. 자, 우리 이거 철봉할 차례인 것 같아. 스바시바, 스바시바, 오케이. 자, 오케이. 어, 좋아. 그리고. 뭐예요? 채널이 여러 개일 수도 있으니까, 뭐. 관통력 그거 어떨지 궁금하다. 류랑 싸울 때 아마 그 관통력이 핵심일 것 같은데. 자, 일단 여러분들 그거는 거기까지. 일단 거기까지 해주시고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여러분들. 좋았어. 쭉쭉 올리자. 20 찍자. 네. 20 찍읍시다. 어, 타이어도 한번 오랜만에 때려줄까?
지금 너무 이것만 하니까 얘들이 좀 질려하는 것 같아. 이게 효율이 나빠지고 있어 점점. 아 내가 민첩이 잘 안 올라 이거는. 차라리 줄넘기가 난가? 줄넘기 좀 약간 안 좋은데. 사랑 버프가 떨어져 간다. 잠깐만 오늘 설마 뭐 하는 날 아니죠? 오늘 뭐 싸우는 날 아니지? 채널 들어갔는데 4층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어. Thank you. That's good. Very, this game is very good. 아, very. 중독성이 있다라고 뭐라고 해야 돼? 마성의 게임이라고 해야 되는데. 잠깐만. 뭐 철봉을 좀 해줄까? 으이차. 으이차. 사랑 버프가 끝나간다. 아. 어 러시아어. 어. 어 사랑 버프가 끝나간다. 사랑 버프. 사랑 버프를 받으러 가자. 자기 내가 왔어요. 시간을 아끼기에 빨리 하죠. 빨리 진행합시다. 선물을 드릴 테니 나에게 사랑 버프를 주세요. 두 개 드릴 거야. 좋아. 봅시다. 사랑에 빠지다. 오늘 싸우는 날이죠? 좋아, 사랑 버프 좋아, 굿. 네,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해주시고, 고마워요. 네, 이제 뭐, 개발자분이 혹시 맞으면, 그냥 뭐, 오실 때마다, 그 여러분들이 가끔 뭐, 영어로 대답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영어 잘해주시는 분들이. 고마워요. 네. 자, 오늘 영화 촬영하는 날이야. 좋아, 아주 좋아. 영화 촬영할 때마다 우리 명성 몇십 모이나요? 내가 그걸 못 봤네, 그러고 보니까. 명성 더 받는 거를 좀 더 올릴까? 꺼고. 목인장치기. 돈 엄청 많죠? 어, 돈이 막 쌓여가고 있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 돈 잘못 썼다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욕 들어먹은 거 생각하면 진짜 엄청난 발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저를 거의 폐급 수준으로 비난하신 분들도 있었죠. 아, 땡큐. 아이고. Want to add Korean to Steam? Can we? Who other? 아 누가 자막 만들었냐고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링크 같은 걸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 I don't speak English. Sorry. I don't speak English. Sorry. 네. 네. 어, 한글 패치 누가 했냐는 것 같은데 여러분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좀 거기 그분 어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좋았어. 어 20 찍는다. 어 여러분들 곧 어 잠깐만. 아이고 시간 지났어. 어. 다운로드 링크 좀 누가 좀 걸어주세요. 네, 저분한테 영어로 이거라고. 아이고 이거. 아 큰일났다 이거. 큰일났다 지금 약해졌어 지금. 큰일났어. 네. 아 저분이 그 얘기해서 정식으로 넣어주실 것 같은데. 좋아. 자, 20 찍자, 20 간다. 아, 효율이 안 좋아졌어. 이제 모든 운동이 다 효율이 안 좋아졌어. 아니, 저런 거. 인디게임은 자막 만들어주시면 오히려, 아유, 배고파. 밥 먹어야지. 어. 보실 거예요. 이거 이 게임 만원인데 진짜 여러분들 만원의 값어치를 하는 엄청난 게임입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중독성이 거의 문명급이야. 아 큰일났다 근데 이거. 아, 하루를 넘겼어. 20 찍고선 싸울 수 있겠는걸? 오케이 땡큐 고마워요 여러분. 자 20 찍자. 아 한글 패치 하신대요? 땡큐 스바
볼게요. 어, 20 찍는다. 20, 20, 20, 20, 20, 20, 20 갔다. 20. 아, 그냥 드디어 이제, 아, 드디어 20 됐다. 와, 드디어 20 됐다. 대박. 자, 드디어 20 됐고요. 자, 갑니다. 영화 촬영. 가자. 너에겐 가라데 상단차기로 더욱 많은 피해를 입혀서 한 번에 죽이겠어. 아 맞다! 아 회피! 회피 안 바꿨다! 회피 안 바꿨어. 어 좋아. 회피 바꿔야지. 뭐지? 크로스로드! 반격기! 발동 중 상대방에게 순수한 피해를 입힌다. 어 이거 회피가 아닌가? 다른가요? 이것도 회피 맞죠? 이것도 회피 맞을 거야 아마. 해보자. 회피하고 있는 거 맞죠? 회피는 맞는 건가? 회피 그림이긴 한데 그림이 회피랑 똑같은데. 아 극민캐는 두 개 다 동시에 쓸 수 있어요? 아 동시에 쓸 수 있구나. 그러면 동시에 써볼까? 어떻게 되는지? 어 좋아. 좋은데? 와우 레이지 베어 게임즈 6000루블 감사드려요. Have a nice day. Thank you for your stream. Oh, thank you. We hope you like the game. Oh, thank you. Thank you. 와 고맙습니다. 와 개발자분이 저 6000루블이면 얼마야? 와 스바스티바 스바스티바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여러분 이 게임 정말 좋은 게임입니다. 어 개발자 맞는 것 같은데? 오 저 엄청난데? 어 감사합니다. 50 깔았어요? 오. 오 좋다 이거 성공률 되게 좋다. 성공률 되게 좋아. 와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와우. 자 감사합니다. 레이지 베어 게임즈 This is great game. Thank you. 아 고맙습니다. 개발자분께서 직접 저한테 야 저렇게 또 개발자분 맞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로우킥 들어가야 될 차례인데 잠 이거 뭘 빼야 되냐 그럼 로우킥을. 아 뭘 뭐 대신 뭘 빼지? 이거 한번 빼볼까? 이걸 하고 로우킥을 좀 한번 넣어볼까? 이게 되려나? 어? 맞는 것 같죠? 아 12만원이라고? 와 감사합니다. 와. 아, 나도 지금 스태미너 모자란다. 큰일 났다. 나도 스태미너 모자라. 이렇게 두 개 다 쓰니까 그냥 우리 원래대로 가는 게 제일 안전빵인 것 같은데. 뭔가 우리 원래대로 가는 게 그냥 안전빵인 것 같아. 지금 위험해 지금. 네. 감사합니다. 와, 오늘 경사스러운 날이네요. 우리가 이 게임을 엔딩 보려고 하는데 개발자분께서 오셔 가지고 또 와, 이렇게 우리 응원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에요. 여러분 덕분이죠. 네. 어 좋아. 아 좋아. 굿. 자, 어 이거 네 번 이길 수 있을까? 아 힘 캐릭터인데 힘 캐릭터는 로우킥을 빼고 아까 그 바람 올리기. 아 이래. 힘 캐릭터한테는 이 크로스로드를 쓰는 거야. 아 이제 알겠다. 힘 캐릭터한테는 크로스로드를 쓰고 인내심 캐릭터한테는 관통 증가를 쓰고. 그 다음에 민척해한테는 로우킥 쓰고 넘어뜨려. 그렇지. 에너지 달리긴 다는 건가? 아씨 안 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아 이거 하드블록이에요? 아 잘못했구나. 아 어쩐지 에너지가 왜 이렇게 다 나있네. 아 큰일났다. 아 망했다 지금. 망했어. 어쩐지 지금 내가 뭔가 나 큰일났다 지금. 어쩐지 에너지가 왜 다 나있네. 아 미치겠네 이거. 바람흘리기 이건데. 아씨 어 그래 단다. 야 그럼 안돼 그만해야 돼. 아 끝났다. 아 들떠서 내가 나도 모르게 잘못했어. 와 크로스로드 100% 발동률. 와 쩐다. 못 이기겠죠? 이 에너지로는? 3분 받자. 일단 받고요.
네, 이제 게임에 집중합시다. 자, 아유, 이런. 네, 들떠서 그랬어. 아, 미안합니다. 이럴 때는 누굴 찾아간다? 관장님! 또 왔나? 스파링을 좀 부탁드립니다. 관장님께. 관장님께 이런 고급 기술보다는 코브라 휘둘러 차기로. 관장님에겐 코브라가 약이야. 자,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 버튼 감사드리고요. 오, 재밌다. 오, 끝? 아, 코브라 차기. 아, 야, 이것이 이제 코브라당이. 코브라당의 존재 이유. 이 코브라 차기. 관장님에게 코브라 차기. 빨리 끝낼 수 있죠. 자, 그럼 회복하러 갔다 올까요? 자, 회복하러 갔다 오고요. 관장님 1라운드 클리어를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그래야겠다. 침술도 좀 맞고. 옛날에 이 침 한번 맞는데도 정말 돈이 엄청나게 나갔었는데 이제는 맨날 맞아도 돼. 자, 에너지 드링크도 옛날에 돈 없어서 못 샀는데 이제는 맨날 사서 먹어. 물 대신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있죠. 아주 좋아요. 자, 훈련 가야지. 훈련하자 보자. 이 20을 늘 유지시켜야 돼. 아이고, 큰일 났다. 20을 늘 유지시킬 수 있도록. 후이츄 후이츄. 아, 코브라 0%였어요 관장님? 아, 진짜? 아, 코브라 0. 아, 또 이게 떨어질텐데 금방. 아, 떨어졌어 19. 그래도 금방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좀만 노력하면 돼요. 하루를 버리긴 했지만 좀만 노력하면 됩니다. 팔굽혀펴기. 야, 도핑하던 때가 엊그제 같구만. 이제는 도핑 없이도 힘이 세시네요. 아, 그러게요. 네, 도핑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흔히들 초보자들이 이 게임을 도핑으로 많이 하곤 하죠.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도핑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많은 분들에게 그것을 알리고자 일부러 도핑을 했었죠. 약물 중독, 도핑의 추억이네. 러닝머신은 내구도 올리는 거라서 더 이상 내구도는 9 이상 안 올라가요. 일부러? 일부러? 막 이런 여러분들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네. 관장님 자존심은 좀 지켜드리죠. 줄넘기 이게 잘 안 올라가던데 이게. 잠깐만, 오늘 싸우는 날 아니야? 잠깐만, 오늘 싸우는 날인 것 같은데. 내일인가? 내일이 싸우는 날인가? 아, 내일이 싸우는 날이구만. 쟤도 얼마 안 남았네. 류도. 류도 얼마 안 남았어. 커피 한 잔 마시고 칠면조 고기. 아우, 시원하다. 에너지 드링크 한 두 개, 캐비어 한 개. 네, 이 정도면 딱 적당할 거네요. 사랑버프도 있고. 사랑버프 여기. 좋아, 지금 뭐 할 차례였지? 줄넘기 한번 할까 오랜만에? 줄넘기로 한번 시간 좀 보내고. 다시 곧바로 20 됐죠? 굿. 타이어도 한번 쳐주고. 나도 이게 지하에 이렇게 운동하는 기구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PT를 받아야지 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번에 PT를 하면서 느낀 게, 이게 이제는 PT가 뭐 운동을 가르쳐준다의 시대는 지난 것 같다고 생각돼요. 옆에서 누가 이렇게 계속 응원해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위험하지 않도록 자세를 잡아주고 똑바른 자세 잡아주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전하게 해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운동을 하는 것 같아. 나 혼자 하면 힘들어가지고 그만뒀을 거를. 자막 제작자분도 오셨다고. 아, 고맙습니다. 자막 덕분에. 와, 덕분에 우리가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이런 명작 게임을. 이런 명작 게임을 또 언제 또 이렇게 자막을 만들어주셨는지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어이쭈. 어이쭈. 잠깐만. 시간 잘 봐. 넘어가지 않도록. 좋았어. 됐어. 넘어가지 않도록 딱 하고. 도핑하면 1밖에 안 올라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 부작용이 너무 커요. 와, 이거 이제 살 수 있는데. 아, 이거 살까 그냥?
3명은 처음부터 다시 모아야 되죠. 하지 말자. 좀만 더 있으면은. 자, 갑시다. 자, 너는 그래. 가라데 상단차기로 치고 몰아치고. 네. 아, 고맙습니다. 네. 넘어졌고. 좋아. 넘어뜨려! 부당! 이번에 6판까지 간다! 그래, 좀만 더 안 맞으면. 그렇지. 좀만 더. 그렇지. 오케이! 한 대 더. 맞지마. 그렇지! 와, 좋아! 이거 6판까지 갑니다. 두 번째는, 민첩 캐릭이니까 가라데 상단차기 빼고, 로우킥 갑니다. 로우킥으로 민첩을 줄이는 방식으로. 잘 피한다. 이제 넘어뜨리고, 오케이. 민첩캐가 오히려 나 같은 사람한테는 민첩 캐릭터가 더 상대하기 편한 것 같아. 아, 얘 내구 캐릭터구나. 네. 오케이, 좋아. 시작 좋아요. 좀 너무 맞았는데? 최대한 덜 맞자. 좀만 덜 맞자. 레이지베어 게임즈. 저 명작 게임을 잘 만드는 곳이군요. 고고고. 와우, 좋아. 와, 이거 뭐야. 6판 나올 수도 있겠는데? 다음은 힘 키니까. 다음은 힘 캐릭터는 로우킥을 빼고 해피 반격을 넣어보겠습니다. 아까 크로스로드 우리가 배웠던 거 이거 맞죠? 크로스로드. 해피가 두 개.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회피할 때도 에너지 달고. 넘어뜨리고, 좋아. 그렇지, 에너지 달면서 이게 에너지까지 깎인다. 아, 저게 에너지를 깎나? 이게? 아, 피해를 입히는구나.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왜 이러지, 이거? 위험한데? 아, 이제 맞지 말아야 돼. 맞으면 안 돼. 그렇지, 오케이, 좋아. 뭐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못 먹어도 코 가자. 내 판 간다. 얘 민캐니까 쉽게 이길 수 있어요. 로우킥으로. 이 정도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얘 민첩 캐릭터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아, 나 안 볼래. 아우. 오케이. 오케이! 우후! 야, 됐어! 와우, 로우킥! 야, 로우킥 발동률 보세요, 로우킥.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와. 와우, 33! 됐어! 우리 이거 인내력 애한테 싸우는 것도 하나 배울까요? 이거? 관통 찌르기? 내구력에 기반하는 방어를 최대 40% 무시한다? 이거 갈까요? 관통 찌르기? 이거 가면은 뭔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냉정 침착까지도 배울 수 있잖아. 회전차기. 이거 좋다. 상대방의 블록 확률도 많아지고. 아니야, 이거 먼저 관통 찌르기까지는 배웁시다. 우리가 이번에 류랑 싸울 거니까. 이 류가 이놈이 보면 이 인내심이 겁나 커요. 그래서 아마 내볼 때는 저게 있어야지 쉽게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헐코가는 완전 힘이네. 아, 힘 캐릭터랑 싸울 때 좀 필요한 게 뭔지 모르겠어. 아, 기본 스킬 중에 회피 증가도 좋은 것 같아요. 회피 증가. 그 대신 에너지가 좀 많이 달긴 하는데 회피 성공률 증가시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은 그를 만나러 갑시다. 관장님! 자, 이제 그만 좀 오게! 하산하여라! 아, 하산은 그 집도 옆인데 뭘 그냥 바로 왔다 가죠. 버스 타고 코브라 차기로. 뭐야, 관장님이 좀... 관장님이 뭔가 좀 달라졌는데? 달라졌어. 관장님 뭐야? 뭐지? 관장님 왜 이러지? 갑자기 저력이 막...
어 그럼 그렇지 그렇지 뭘 달라진 거 뭘 달라져요 그냥 운이 달라졌지 운이 잠깐 좋았을 뿐이야 운이 잠깐 달라 자 운이 잠깐 좋았죠 깜짝 놀랐네 어 못 잡는 줄 알고 넘어뜨려 내려 임마 다 그렇지 좋아 좋았어 간다